안녕하십니까. 한기환입니다. 선형열 관률, 점형열 관률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가지고서 오늘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먼저, 2013년도에 출제된 기출 문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. 2013년도에 이제 기출 문제가 나왔는데, 첫 번째, 건축물에 발생되는 열기와 관련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이제 문제 나왔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열기 부위의 단열 성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단열 성능을 평가합니다. 단열 성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열 관료율로 평가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써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단열 성능 평가에 대해 열 관료율로 평가하지 못하는 이유를 써라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